자, 계속 하겠습니다. 11번, 12번입니다. 다음 글 읽고 응답하시오. 이게 2025년부터 바뀐 게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제씩 나오죠. 이런 게 세트형 문제라 그러는데 이건 수능에서는 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공무원에서는 국가직 지방직에 한해서 이게 없었어요. 드문 현상입니다. 거의 없었는데 예시 문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세트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당황스러울 거 아니죠. 수능 때늘 겪어봤으니까.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시간 배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다 지문으로 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혜택을 줄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봤더니 첫 번째 문단은 방각본 출판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새 책업, 도서 대여업 두 개, 알겠죠? 방각본 출판과 새 책업 차이입니다. 11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 적절한 것. 이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1, 2, 3번은 다 틀린 말이고요. 다몇 번이야? 4번이 있던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추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내용 일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이건 좀 쉬웠고요. 12번입니다. 밑줄 친 표현이 문맥상 기억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자,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거기 지문에 있는 단어 밑줄 놓고 똑같은 거. 자, 기억에 올라가. 기본이 뭐야? 기본이 올라가다죠? 그 거기에 있는 올라가다고 똑같은 걸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12번 문제. 요거 어휘는 어휘인데 기억에 올라가다는 뭐가 올라가다죠? 생산 비용이. 요걸 찾아라 그말 아닌가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어휘로 찾는 건데 실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겠죠. 어떻게 푸냐? 이런 것도 더 공식이 있잖아. 뭐요? 용언이죠, 용언. 동사, 형용사. 용언은 즉 소수로는 자릿수가 있죠. 자릿수가 같아야 뜻이 같은 겁니다. 항상. 근데 이러한 팁을 듣지 않고 문제를 풀면 시간 엄청 걸리죠. 자,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 그럼 몇 자리 소수야? 이 올라가다는 몇 자리 소수야? 아, 자릿수를 모르구나. 소수로라고 하는 게 소수로 자릿수라는 게 뭐냐면 이 올라가다란 말이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하냐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다? 하나만 필요하죠. 이런 소수를 한 자리 소수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설명해서 웃겨가지고. 먹다는 적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 몇 개가 필요해? 먹다가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일단 항상 누가 무엇이 주어는 꼭 있어야 돼요. 누가 먹었다 이거 있어야 되죠. 무엇을 먹었다도 있어야 되지 않나? 누가 먹고 무엇을 먹은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몇 개야? 몇 자리야? 두 자리 소수라 그래요. 큰일이다. 자릿수 몰라가지고. 괜찮아, 이제 하면 되지. 그죠? 알고 있었는데 대답 못한 거 아니야? 아닌가? 봅시다. 그러면 기억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다지. 몇 자리 소수래야? 생산 비용이 올라가 그랬지. 이 올라가다는 몇 자리 소수래야? 어? 생산 비용이 올라가다. 생산 비용이 올라가다. 비용이 올라가다니까 한 자리 소수로죠. 한 자리 소수로 아니냐? 아, 더워. 근데 1번은 습도가 올라가는 한 자리 소수로지. 근데 2번은 반려견이 어디로 올라갔다지. 두 자리 소수로지. 3번도 그녀는 본사로 올라가다 두 자리 소수로지. 4번도 그는 서울로 올라가다지. 몇 자리 소수로지? 두 자리 소수로지. 자릿수가 안 맞잖아. 자릿수가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잖아. 힘내자고. 파이팅.
네. 미안하다.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다른 강사처럼 설명해 줄게요. 다른 강사들처럼 설명할게요. 다른 강사처럼 설명해 줄게요. 에휴, 아무튼. 수업 좀 들어, 제발. 왜냐면 이 공무원 시험이 학원 다닌 사람이 더 많을까, 혼자 동영상 보고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을까? 혼자 동영상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압도적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99.9대 1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독학이 안 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 아니야? 혼자 하다 안 되면 다른 마법을 감고 계속 앉아서 공부할래? 답답해. 보면 방식을 바꿔야죠. 강사를 바꾸든지. 이해 돼요? 뭔가 방법을 달리하듯 계속 앉아 있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아무튼 자, 다른 강사처럼 원래 이 자리수를 모르면 다른 걸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뭐야? 돈이 올라가는 거지. 수치가 올라가는 거지.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1번은 습도가 올라, 습도, 몇도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답 1번이고, 2번은 하늘로 올라갔던 뭐야? 2번은 죽었다 뜻입니다.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3번은 본사로 올라가다 뭐야? 승진이에요, 승진. 그죠? 4번은 서울 올라가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 강사들도.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다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겨? 자릿수를 모르면 못 푸는 거지. 자릿수를 푸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복이 이 멈추었다고 똑같은 멈추었다를 찾아라 해서 뜻이 이거 맞을까? 똑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자, 밑줄 친 기억의 뜻과 똑같은 멈추었다 찾으라 그랬어. 근데 1번이라고 이게 있었어. 이거 1번 똑같은 멈추었다 같은 뜻이 아니면 다른 뜻이야? 다수결로 5대 5, 50도 50이죠. 같은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같은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같은 뜻이다. 이거 똑같은 골라라. 그러면 1번이 답이다. 같은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다른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라고.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딴 생각 있지? 딴 생각 있지? 다른 뜻이죠. 완전히 다른 뜻이죠. 자릿수가 안 맞잖아. 자릿수가 안 맞잖아. 어떻게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 안 하면 조그만 난도를 높으면 다못 풀어요. 혼자 공부하지 말고 좀 돌아와. 이 말을 왜 하냐면 돌아왔는데 동영상 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업 무료 수업으로 나가. 유튜브로 뜰 거니까요. 아무튼 왠지 알아? 공당이 많이 보죠. 동사 많이 하잖아. 남들도 다 봐. 나도 봐. 남들도 다 본다고 나도 본다고. 이해 돼? 그걸로 봐. 학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 걔는 원래 잘해. 근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남들 하던 만큼 하면 똑같이 떨어지지. 그거는 기본 배도 깔고 하나 더 해야지. 특히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더 해야지. 똑같이 하면 똑같이 떨어지지.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뜻이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1차 때도 이야기했거든. 자릿수를 풀으라고. 백날 말해도 못 푸는 거야. 뜻으로는 왜 달라?
요거는 멈추다고 이거는 멈추게 하다 뜻이에요. 사동 뜻이에요. 뜻이 완전히 달라. 멈춘 거하고 멈추게 한 거하고 다르지. 이거는 자동차가 멈추게 하다는 말이 안 되지. 얘는 그 자동차를 멈추게 하다가 되잖아. 이게 개하다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알겠나요? 아무튼 넘겨서 13번입니다. 갑을병 주장을 분석한 내용인데 자 보기를 봐봐. 보기 보면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니은 대립하지 않는다. 티그텔. 대립한다 대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갑과 을의 갑을병의 주장을 보면 되지. 대립하냐 안 하냐. 알겠죠? 같은 의견이면 대립하는 거야 대립하지 않는 거야. 같은 의견이면 대립하지 않은 거.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거지. 에? 갑 볼까요? 갑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 갑. 이에 따라서 찾았죠?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계급은 사라지고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사회 질서가 새로 정착됐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계급이 어쨌다고 사라졌음. 전통적인 계급이 사라졌 계급 사라졌대. 계급 사라졌음. 알겠지? 아, 갑은 계급이 사라졌어. 계급이 있다 없다? 계급 없음 사라졌음. 을 볼까요? 을 내부제출 뒤에 하지만 왜 하지만인지 알지? 하지만 뒤에가 주장이라니까. 하지만 경제 수준이 향상돼 지금도 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다음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화돼. 계급 불평등 그러면 을은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화됐어 심해졌어. 그러니까 계급 있어 없어? 계급이 더 심해졌대. 옛날보다 더 심해졌대. 더 심해지고 그랬잖아. 야 조선시대보다 지금 계급이 더 심해졌나? 맞아. 왜? 옛날에는 양반 4대분은 크게 몇 명 안 돼. 맞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다양하냐. 계급이 더 많아졌지. 병 볼까요? 오랫동안 지속됐던 계급의 전통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계급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 핵심으로 남아있다. 병은 뭐야? 계급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둘이가 같은 편이고 얘만 다른 편이네. 그러면 기억. 갑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갑과 을은 대립이 되지. 니은 을의 주장과 병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맞지? 그 병 주장과 갑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데 대립하죠.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 니은입니다. 14번. 14번 같은 이 논리 문제를 몇 초에 풀어야 한다고? 10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1차 때나 2차 때나 문제들을. 이거 갖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학기 갈래 학기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가 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 처음 온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가 가.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결론 뭘까요? 어? 나는 죽는다 또는 죽을 것이다죠. 똑같은 문제야. 이때 결론을 따지면 이렇게 쉽게 했잖아. 항상 뭐야? 사람과 사람이 똑같지. 이거를 매개념 그래요. 똑같은 매개념을 찾아야 돼요. 두 개의 전 사람을 찾아. 그 나머지 거 내리면 되잖아. 봐봐. 나는 사람이 돼. 근데 사람이면 죽는데. 봐봐. A면 B야. B면 C대. 그럼 얘가 몇 개념이지? 그러면 3단원법 뭐야? A면 C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람이 돼. 나는 사람이 돼. 사람은 죽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지. 문제 볼까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모두 뭐야? 머리가 나는 뭐야?
축구 잘하는 어떤 사람이 키가 작다. 축구 잘하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일부지 일부. 그럴 때는 연연 교집합 교우를 한다겠죠. 그건 뭐야? 키가 작다. 그 따라서 결론이야. 결론. 따라서 결론. 자, 그러려면 매개념을 만들어야 되지. 축구가 매개념이지. 근데 얘는 어떤이 있고 얘는 어떤이 없지. 그럼 어떤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다시 매개념이 똑같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어떤이 없고 얘는 모든이잖아. 얘는 어떤이 있죠. 그럼 얘에서 어떤을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고. 빼야죠. 빼는 방법은 뭐야? 축구가 뒤로 가면 되죠. 대신 얘가 뭐가 들어와? 어떤이 들어가잖아. 같은 문장이죠.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문장이에요. 이쁘게 써볼까요? 이거 똑같은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보다고 어떤이 키가 작 들어가고 축구가 빠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축구가 빠졌습니다.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축구를 잘해. 근데 축구 잘하면 머리가 좋아. 그럼 결론은 뭐야? 얘는 얘다죠. 결론은 뭐야?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머리가 좋다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능력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 기억을 보면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시키기 필수적이다. 이 세 요소. 세 요소. 아,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성공 필수. 세 요소를 달성하면 세 요소를 달성하면 뭐 하는 거야? 마케팅 성공한다는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주장이죠. 어떤 거? 기억에 대한 주장이죠. 얘가 기억입니다. 근데 니은 주장은 봐봐. 하지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해도 그러니까 세 요소를 달성했다 해도 달성해도 뭐 하는 거야? 마케팅 성공한 게 아니라겠지. 그러면 요것하고 플러스 다른 것도 있어야지만이 어쨌든 합쳐갖고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말 아닌가?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요 세 개만 달성하면 마케팅 성공한데 그 니은은 요것만 있어갖고 안 되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마케팅 성공한다 그러잖아. 1번.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 지각 깊은 사고 협업 세 가지지 모두 달성했다면 자 지금까지 마케팅 다 성공했어 세 가지를 달성했대 근다면 기억은 강화된다 자 강화된다 약화된다 1차트도 나오고 2차트도 나오고 강화된다 약화된다 또는 강화한다 약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 주장에 맞으면 강화야 약화야. 주장에 맞는 경우. 주장에 안 맞으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방금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모두 세 가지 달성했기 때문에 됐대. 그럼 기억 주장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기억은 강화된다. 답 1번이네요. 2번 볼까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에서 이 세 가지 하나 이상 중 하나에서 목표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 그럼 기억은 약화된다. 세 가지에서 실패한 게 있대. 세 가지에서. 그럼 이걸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지. 그래서 뭐 했다고? 실패했대. 그러면은 기억의 약화야 강화야? 강화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답 몇 번이야? 1번이 됩니다. 강화한다 약화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나 없나? 있죠. 당분간 뭘안 하고 있죠?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억이야, 만약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가 의견이야. 근데 자료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자료를 봤더니 사형을 집행했을 때 김영삼 정부 때 엄청 많이 죽였거든. 집행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흉악범이 집행을 했을 때가 더 많았어. 집행 안할 때가 흉악범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 이거는 아까 기억 의견에 강화하는 거야, 약화하는 거야? 약화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발견됐을 때그 주장을 강화하냐, 약화하냐 이렇게. 그게 뭐야? 비판력. 그래서 내년에 시험 낼때 내년부터 비판력을 물어보겠음. 이런 게 비판적입니다. 어떤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무관이 뭐 행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얘기 나와? 어떤 자료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 제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거지. 16번입니다. 16번. 다음 글에 기억을 강화. 강화한단 말은 기억 의견에 맞아 안 맞아? 맞는 걸 찾으라고. 그럼 기억 주장을 찾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지, 맨 마지막에. 그럼 그 주장에 맞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맞는 거 찾기. 그것은 혈고와 소고가 밑줄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의 적응이죠. 기후에 따라죠, 기후. 보기 기억. 우기에 비가 넘치는 산간 지역에서는 그것만 발견됐대. 이게 기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기억 해당됩니다. 니은 움집형 집과 고상식 집이 공존의 주거 양식 보여주는 이거 발견해. 이거는 기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죠. 디귿 여름에는 어디에서 겨울에는 어디에서 그랬지? 기후 맞아 안 맞아? 맞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번 18번입니다. 똑같아. 17번도 강화하든다, 약화하든다. 강화, 약화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말들 잘 이해하라고. 가를 봤더니, 가 주장을 보면,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 주장. 아, 우리 국문학이잖아.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쓴 것은 국문학이 아니다고 빼자는 주장이 갑니다. 알겠죠? 나의 주장을 잘 보세요. 나의 주장은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그러면 원래 그 정의를 그대로 두고, 일부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한 거지. 기존의 국문학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일부 한문으로 된 것도 국문학으로 어찌자 인정하자는 주장이지. 알겠지?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어. 이해 돼? 그러면 누구 주장에 더 강화될까? 가까 나까? 나의 강화가 되겠지. 근데 가 주장 강화가 되겠으니까 틀렸죠. 2번.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해야 돼. 그러려면 한글로 표현하라는 얘기지. 그걸로 수정을 하면 가의 주장은 강화돼, 약화돼? 강화되겠죠. 3번.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이게 한문으로 쓰는지 한글로 쓰는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화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야. 그럼 누구 주장이야? 나 주장이지. 그럼 나 주장은 강화된다. 맞아, 안 맞아? 답 3번이죠, 이렇게. 18번이 어려웠습니다. 얼핏 보면 18번 문제를 보면 기억이 전자, 니은이 후자, 디귿 전자, 리을 후자, 미음 전자, 비읍 후자니까 기억, 디귿, 미음이 비슷하고 니은, 리을, 비읍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지 않냐? 자, 일단 전자하고 후자란 말 알죠? 전자 뜻은 뭐죠? 전자 후자 뜻은 뭐야? 이 사람 자가 아니고 겉 자자로 겁니다. 알겠죠? 이 전자는 뭐죠? 앞에 것이죠. 후자는 뭐야? 뒤에 것이죠. 전자 후자 차이. 그러면
자, 기역 전자가 앞에 거고 니은 후자가 뒤에 거잖아. 그럼 그 앞에 문장을 봐야지. 예? 그러면 칠판에 써볼게요.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자 중 일부를 후자 그랬지. 얘가 전자죠. 얘가 후자죠. 그잖아. 근데 디귿과 리을을 보면 디귿 전자는 그랬지. 그러면 전자는 뭐야? 순국문학이고 리을 후자는 뭐야? 준국문학이지. 이건 쉽지. 거기 미음과 비읍도 마찬가지. 미음이 뭐야? 순국문학. 비읍이 준국문학이죠. 뭐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면 이건 논리죠. 논리입니다. 이것도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이거 요거. 카메라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가 갑을병정 내 학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리겠어. 갑을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 신청하지. 자, 이 문장은 갑과 을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 신청하거든. 그러면 둘다 신청해도 돼안 돼? 되는 거죠. 갑만 신청해도 되고 을만 신청하고 되는 거지. 둘다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다음 두 번째. 을이 글쓰기 신청하면 을이 글쓰기를 하면 반드시 뭐예요? 병은 말하기 듣기 신청하죠. 병은 뭐 신청해? 말하기하고 듣기를 신청해 반드시.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병이 말하기 듣기 시작하면 병이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면 정은 읽기를 시작한다. 정은 뭘 시작해? 자,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봐봐. A가 B고 B가 C면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 얘하고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요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와?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정이 읽기를 신청하죠. 너무 쉬워. 그냥 정해져 있어. 다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 정은 읽기를 신청하겠네. 자, 이거의 대우명제.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야? A면 B다고 똑같은 문장은. 자, A면 B다고 똑같은 대우 문장은 뭐야? B가 아니면 not B면 A가 아니다지. 그럼 똑같은 문제 뭐야? 정이 읽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뭐가?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지. 예? 근데 맨 마지막에 정이 읽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을이 글쓰기 신청하지 않았지. 그러면 결론은 을이 신청하지 않았어. 맨첫 번째 문제 봐봐. 갑과 을이 적어도 한 명은 신청한다겠지. 을이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글쓰기 신청해야 돼? 갑이 신청해야죠. 답이 4번이죠. 결국 이 3단 논법하고 대우명제 찾기. 그 다음에 결론 찾기. 그 1차 때는 생략된 전제 찾기. 그 다음에 추가할 전제 찾기. 이게 추가됐죠. 그게 공부하면 되죠. 그런 것들, 이런 거풀 때, 이게 막 10초 이상 걸리면 큰일 나요. 빨리빨리 풀어야지. 시간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동영상 처리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런 건데, 처음만 기본 설명하면 금방만 풀려요. 단, 내가 하란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 논리 문제는요, 어렵게 생각할수록 못 풀어요. 쉽게 푸는 방법,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착지한 것.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는 의문 형태 동사 몇 개 있어? 세 개 있어. 언어의 내용적 요소에는 뭐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러면 1번 언어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다양한가? 맞아 안 맞아? 맞네? 바로 답 1번이네. 이제 뭐가 좀 어려웠냐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처럼 언어학은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눌 수 있는데 봐봐. 이때 각각 해당하는 의문론, 문법, 의미론 서로 관련된다 했지. 관련된다 했으니까 2번 보세요. 관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죠. 관련된다 했잖아. 마지막으로 3번 의사소통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서로 전환한다. 자, 거기 이처럼 언어학은 두 번째 문단이 있죠.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다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 이처럼 언어학은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의문론, 문법도 의미론은 서로 관련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 봐봐. 이를 발화의 전달 과정에 살펴보자. 화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는 의미론에서 의미론이 제일 먼저지. 근데 4번, 3번은 의사소통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서로 전환해? 아니죠. 의미론이 먼저 알겠잖아. 서로 전환하는 것은 뭐야? 의문 쪽이죠. 차라리 음성이니까요. 음성학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시문제 2차 수업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하되 독해에 좀 강조를 하고 문법은 하던 대로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논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야? 독해하고 논리를 집중으로 공부를 해. 어디까지? 겨울 찬바람 불기 전까지. 그래놓고 겨울부터는 이제 많은 문제 푸는 거죠. 그 겨울 이전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뒤에 문제 풀이 못 따라가요. 강사 입장에서는 모의사 같은 문제를 많이 해주고 싶잖아. 그래야지 학생들 합격하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논리나 독해를 많이 풀게끔 한 다음에 모의고사 설명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수학문제 설명하는데 3시간씩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많은 문제를 못 풀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찬바람 불기 전까지 특강을 통해서 언어 논리라든가 뭐 독해를 좀 많이 풀어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원의 프로그램 보면 독해하고 논리 하잖아. 꼭 좀 듣기 바랍니다. 알겠죠? 카메라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게 고생했습니다.